다음 이슈는 우리 모두 고민이 필요한 이민 문제입니다. 출산율 해마다 떨어져서 0.7명대, 이제 0.6명대를 바라보고 있죠. 20세에서 64세가 그 아래 그 윗세대를 다 먹여 살린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이 연령대 40년쯤 뒤에는 43% 감소, 반토막 날 거란 전망입니다. 이 상태론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이민입니다. 이미 국내 노동자 3명 중 1명은 이주 노동자. 이들 없이는 농사도 못 짓고 공장도 못 돌립니다. 하지만 이들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전히 논란이 큽니다. 저희는 일찌감치 이민자에게 문을 연 프랑스의 현주소를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저희가 접한 건 교훈보다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반면 교사였습니다. 백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파리. 하지만 이민자들의 동네 파리 서쪽의 풍경은 다릅니다. 은행은 불에 탔고 상점 유리창 곳곳이 깨졌습니다. 벽마다 정의를 찾는 글귀가 휘갈겨져 있습니다. Et là, je savais que ma vie allait basculer et changer. On va même pas prendre le temps de pleurer. 알제리계 소년 나엘은 지난 6월 이 장소에서 경찰에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나엘의 죽음은 이민자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나엘이 살던 곳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파리 외곽 도시 낭테르. 이젠 대표적인 위험 지역이 됐습니다. 7년 전 아다마를 잃은 남매는 이 상황이 마치 데자뷰 같습니다. Adama, on lui a enlevé sa vie parce que Adama est noir, parce qu'Adama vient des quartiers populaires. 아다마는 아프리카 말리에서 온 이민자 2세로 합법적인 프랑스인입니다. 하지만 당시 신분증을 놓고 온 데다 겉보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검문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파리에선 흑인이 백인보다 불심 검문을 당할 확률이 최대 12배, 아랍인은 최대 15배가 높습니다. 이민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입니다. Le monde entier le sache que la Corée du Sud le sache que ici en France la pièce d'identité est une prolongation de nos vies. C'est une prolongation des vies des personnes de couleur. Quand tu n'as pas ta pièce d'identité, tu peux mourir. Quand tu n'as pas ta pièce d'identité, tu peux aller en garde à vue. 경찰 3명은 아다마를 짓눌렀고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L'hôpital c'est à 2 minutes et quand tu vas au gendarmerie, tu es obligé de passer par l'hôpital. Ils sont pas arrêtés. 아다마가 사망한 지는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동네엔 이렇게 아다마를 기리는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관용의 나라 프랑스는 이민 사회를 어떻게 그려갈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